10년이 넘는 캐나다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올해 9월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졸업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꼭 해봐야 되는 것들을 나열하니까 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군대 동기들이랑 같이 보러 갔었고, 다니던 고등학교가 나이아가라랑 가까워서 자주 갔던 기억이 있네요.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순록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야 뭐 워낙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의 대자연인 럭키 산맥은 가본 적도 없고 로드트립은 언제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경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미쳤네. 이게 왕복이다 보니 아무리 못해도 10,000km, 즉 100시간 이상을 운전해야겠더라고요. 2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혼자 다녀오기에는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아서 룸메이트 형을 설득시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 중 빠진 게 없는지 모두 확인한 후에 우리는 첫 번째 여정인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운전거리인 오타와에서 토론토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토론토를 관광의 목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 중 대다수가 토론토에서 지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모두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잠시 들렀습니다. 캐나다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지낸 제게는 사실상 이 친구들이 이곳에 제 가족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맥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건데 덕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이틀간 즐겁고 편하게 쉬었습니다. 다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집을 들려서 배를 채운 뒤에 다음 목적지인 South and Mary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7시간가량 달려가면 다다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면적의 80%에 해당한다는 5대호 중 가장 큰 호수인 레이크 스피어웨어를 사이로 미국 미시간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미국 땅을 강 넘어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행정명령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행 당시 다음번 목적지였던 메인토바주는 다른 주에서 왔을 때 2주의 격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행은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에 메인토바주 전부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주 안에서 머물지 않고 차로 바로 지나가거나 주유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메인토바주에 가까이 위치한 무료 캠핑 지역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넘게 운전하여 도착한 그곳엔 캠핑장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둘 수도 없었으며 차 밖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수십 마리의 커다란 마치 영화 미스트에 나오는 괴물 같은 모기떼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하루에 시간을 벌자라는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었고 몸도 굉장히 피곤하였지만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었나봐요. 저는 두 눈의 시선을 차선에만 고정한 채 10시간을 달려 결국 하루를 앞당겨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날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운전을 많이 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 동안 서울에서 부산을 차 타고 5번 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가까스로 숙소까지 도착하니 주인 할머니와 보더컬리 두 마리가 너무나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이름은 자스퍼 그리고 코디였어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즐겨보신다는 아주 오래된 방송을 같이 보며 저는 이곳 사스카치완에서 다음 여정을 위하여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한참 운전을 하다보니 드디어 지평선 너머로 자연과 함께 사는 곳 락키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로켓 산맥의 대자연은 눈을 두는 곳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곳 롤코의 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겨울에는 스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롤코의 산은 여름철 방문 시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 경치를 관람할 수도 있고 암벽 등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발 2085m에 위치한 전망대에 다다르면 작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덕분에 이곳에서 마신 맥주는 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롤코의 산뿐만 아니라 이곳 락키산에서는 눈에 닿는 모든 곳이 곧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철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끝없이 굽어진 설산을 배경으로 빙하가 녹아 흐르는 따스한 에메랄드빛 강물은 제게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이유였던 영화나 다름없던 이곳 락키산 속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캐나다 서쪽 끝 밴쿠버로 출발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만 킬로미터를 넘게 운전한 이번 로드트립은 어찌 보면 제 20대를 함께한 캐나다와의 잊지 못할 작별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다.